오늘은 기관지와 폐질환의 특효를 보이는 약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독을 흡수하는 해독작용과 호흡기 및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인동초입니다. 이 식물은 한겨울철 온갖 풍상에도 잘 죽지 않고 견디는 풀이라는 뜻으로 인동초라고 부르게 되었고 금은화라는 예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기침과 감기약으로 말린 것을 판매할 정도로 대중화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 산야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고 볕이 잘 들어오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양리작용에는 항균작용과 각종 바이러스에 대항하고 전염병과 악성 세균들을 잡아먹는 약초로 널리 쓰여왔습니다. 그러므로 사스나 메르스, 독감, 폐렴, 만성기관지염 등의 각종 유행성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약초로 천연항생제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체 생리활성과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요즘 코로나를 예방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 사료됩니다. 양리실험에서 심폐에 대해 동맥압을 증가시키고 장티푸스균과 대장균, 농농균, 변형균 등의 10여 종이 넘는 여러 악성세균에 대해서 강한 억제작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동초는 이런 내성균을 잡는 약초로 현재까지 여러 실험을 통해 꾸준히 검증이 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 폐렴과 폐결핵균을 죽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임상시험 보고에 의하면 인동초 추출액으로 폐결핵과 기관지 감염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한 명을 제외한 11명에게서 7일 이내에 열이 모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열이 내려감에 따라서 체온이 낮아지고 기침도 그쳤습니다. 또한 기침에 의해 뱉어내는 가래와 분비물, 가슴 흉통 등의 증상들이 점차 경감이 되면서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증상이 아주 심한 폐렴 환자와 심장질환, 고열 혹은 경련 등을 일으키는 환자 병증세에 맞춰서 인동초를 주사액으로 주입시켰습니다. 이 결과로 폐렴 25명 가운데서 16명이 완쾌가 되었고 9명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평균 치료일은 2~8일 사이에 열이 내렸으며 거친 호흡과 호흡곤란으로 인한 수포음도 점차 소멸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동초는 인체 내에 침범한 악성 세균들을 억제해서 기침과 감기, 천식, 폐렴 및 폐결핵 등의 기관지에 매우 탁월한 약초임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인동초는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고 사계절 수시로 채취해 쓸 수가 있으며 채취한 것은 가위로 잘게 자른 다음 물에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방근을 해서 3~5일 잘 말려주시면 되고 10에서 20g을 팔팔 끓는 물에 잘 우려낸 후에 서서히 마시면 됩니다. 맛은 쓰지도 달지도 않고 중후하면서 구수한 맛이 조금 나는데 차보다는 커피 대용으로 꾸준히 즐겨 마시면 무병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인동초는 미량의 독성과 항균 성분이 강해서 물 마시듯 먹으면 설사나 복통이 따르니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체질에 따라서는 알레르기성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으니 이런 분들은 복용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환삼덩굴은 맛이 달면서 차갑고 쓰며 작용 부위는 폐와 간, 신장에 들어갑니다. 이 식물은 무엇보다 세균성 감염에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내성균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저항력을 높이는 천연약초로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국제결핵연구소에서 결핵균에 대해 직접 작용시켰을 때 아주 우수한 결핵균 살상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핵균을 감염시켰을 때도 현저한 결핵균 증식 억제 효과가 있었으며 항결핵 치료제로 개발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임상시험에서 폐결핵 환자 80명을 치료해서 폐결핵이 전부 소멸되거나 호전이 된 경우가 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 90%가 넘는 높은 유효율을 보여 폐결핵의 특효제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폐렴 3명과 폐농약 4명, 편도선염 14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에서는 모두 치유가 되었으며 특별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식과 가래, 만성기관지염 199명의 환자를 치료했을 경우에는 높은 치료 유효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물로 환삼덩굴은 천연항생제로서 세균 번식과 감염 증상을 치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결핵성 폐렴과 폐농약 치료에는 신선한 환삼덩굴 잎을 채취해서 하루 20에서 40g을 물에 달여 2~3회씩 나누어 먹으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삼덩굴은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어 지금까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찬성질이 강해서 몸이 차거나 위장과 소화기 계통이 약한 사람은 아주 소량씩 복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